편의점이다. 한 8월 달에, 지난달에 쿠폰 들어왔었죠. 네, 이번 달에도 내 쿠폰을 또 뿌렸고요. 지난달에 받았던 분들은, 네, 받았던 분들, 저죠. 네,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총 45달러죠. 네, 10월 1일까지 사용인데, 10달러, 30달러, 네, 5달러짜리인데, 10달러, 일단은 사용을 네, 5,000달러 이상 거래를 하면 됩니다. 거래를 한 다음에 쿠폰을 누르면 되고요. 10달러 같은 경우에는 1,000달러 이상 거래를 한 다음에 쿠폰 사용하기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금이 입금되면은,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금액만큼 사용해야 되고, 가장 큰게 30달러짜리죠. 5,000달러. 5,000달러 거래하면은, 10달러짜리, 5달러짜리 다열 수가 있으니까, 네, 쿠폰 사용하기 눌러서, 네, 입금계좌 선택해서 받으면 되고요. 네, 한번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면은, 7영업일 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미국 주식거래시에만 수수료 무료가 적용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수수료가 있는데. 네. 쿠폰 쓴 다음에 그 예수금 사용할 때 수수료 무료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8월달에 다 받아서 썼기 때문에. 5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쿠폰 사용하기 누르면 되죠. 30달러를 받기 위해서 네, 5,000달러를 네, 거래하면 되고요. 5,000달러는 뭐다 아는 종목들. 뭐 ETF나. 금액은 큰데 변동성이 적은 금액들. 네, 거래해서 받으면 되고. 받은 다음에 7영업일 내에 네, 미국 주식 거래하면 되겠죠. 뭐 포드나 뭐 리비안 뭐 이런 종목도 있고요. 급액 싼 거는 아니면은 뭐 DHY 2달러짜리도 있죠. 포드나 리비안 거래하면 되겠네요. 한 포드 리비안이 한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 되니까. 0.15% 뭐 수수료 낸다 그래도 네, 남는 장사고. 보통은 이길 아침에 문자로 오죠. 한투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45달러 받으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되죠. 거기서 한 1만 원 정도 수수료 빠진다 그래도 한 5, 5만 원 정도가 남는 거니까, 남는 장사죠. 혹시나 11월 달에, 10월 달에, 또 수수료 무슨 관련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빅피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하지만, 네, 줄때 받는 게.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데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쿠폰 다 들어온 거 아니고, 네, 쿠폰 하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